안녕하세요.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관련된 연료전지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.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집대성되어서 사실 상용화에도 제일 먼저 좀 성공하게 됐습니다. 우리나라가 수소전기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만든 그런 나라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저변에는 연료전지의 그 핵심이 되는 그 스택이랄까 또는 주변에 있는 운전장치랄까 굉장히 그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 그런 그 연구에서 결코 세계 수준에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. 수소전기 자동차는 지금 우리나라에만 한 5천 대가 팔려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직은 지금 수소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진 그 양이 얼마 안 돼서 지금 가격이 비싼 단점이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주유소처럼 그 수소를 넣어야 되는 충전소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충전소가 지금 사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그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는 수준은 제법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무인 자동차,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의 기존의 그 가솔린 디젤과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지금 그 등장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,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하게 될 수소 전기 자동차도 역시 자율주행 운전이 가능한데요. 지금 그 엔진을 이용한 그 자동차 시스템에 대비해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전기 자동차는 전기 기반입니다. 그래서 자율주행이랄까 뭐 인공지능을 접목한 자동차랄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전기 신호 를 가지고 좀 구동도 하고 제어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나 수소 전기 자동차가 기존의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나올 차들은 전기 자동차, 수소 전기 자동차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결부된 자동차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. 이번 카우스 강연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.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주된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금 알려진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사실은 그 지금까지 많이 쓰던 이 화석연료에서 새로운 그 어떤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수소를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 수소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전기를 만들거나 또는 열을 만들거나 할 때 이 수소를 사용해야 되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는 이 수소를 갖다가 연료전지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지금 잘 알려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연구가 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. 이런 과정 중에서 사실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. 수소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수소를 또 수송을 어떻게 할까 또 저장을 어떻게 할까,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 카우스 강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.